우리는 지난 두 달 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북한에는 아직도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릉일 것입니다. 사실 이 단군릉은 아주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남북한과는 물론이고 이 남쪽에 있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단군릉에 대한 입장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 제야 학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민족에 대한 시조의 그런 염원을 가지고 이 단군의 문제를 보고 있고, 또 남북한 간에는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해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조차도 이 단군릉에 대한 것은 언급하기 곤란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역사 스페셜팀에서는 조심스럽게 이 단군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50년 동안 남북한 간에는 이 역사에 대한 관점이 너무나 크게 달라져 있고 그 시작이 단군릉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남북 역사학계의 견해차, 그 정점에 있는 단군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시를 가로지르는 대동강. 그 대동강을 따라 동북쪽으로 20여 킬로미터를 가면 단군릉이 있다는 대박산을 만난다. 능은 9개의 기단으로 이루어진 돌무덤으로 한 변이 50미터에 높이가 22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다. 고구려 양식으로 집안에 있는 장군총의 두 배에 달하는 크기다. 널찍한 평야에 무려 279개의 계단을 쌓고 그 위에 릉을 세웠다. 지난 1994년 북한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새로 만든 것이다. 계단식으로 해서 9개 계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1994년에 능을 만든 것을 기념해 모두 1994개의 화강암으로 능을 조성했다. 능 내부는 거대한 화강암으로 연도를 만들어 놓았다. 연도를 따라 들어가면 시신을 모셔두는 현실이 있다. 그곳에 단군 영정이 모셔져 있다. 단군 영정 앞엔 두 개의 큰 나무곽이 놓여져 있다. 이곳엔 지난 93년 단군릉에서 발굴됐던 인골이 있다. 발굴 당시 인골은 남녀 두 사람의 것이었다. 북한은 두 인골을 나란히 모셔놓고 단군과 그의 부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로 단군왕의 유골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까미까미다니 컴컴한 색깔의 유골은 본래 단군왕의 유골이고 여기 세타하게 보이는 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속으로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한계체를 단군왕의 유골 그대로 여기다 복원을 해놨습니다. 발굴 당시 발견된 인골은 두 구, 모두 86개의 뼈조각이었다. 지금 복원되어 있는 인골은 출토된 인골에 석고로 만든 인공인골을 이어붙여 완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북한이 이곳에 거대한 능을 조성한 데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조선시대 지리서인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 의하면 강동현, 바로 지금의 평양시 강동군에 단군묘가 있다고 전한다. 오래전부터 강동군에 단군묘가 있다고 전해 내려온 것이다. 그런데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세에 당군왕이 여기 그저 전설적으로 인물이기 때문에 전설적 인물이기 때문에 당군왕이 전설적으로 여기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면서 그 무덤을 실지 광복 직후에 발굴하라 조사를 하고도 발굴할 염을 못 냈습니다. 본격적으로 단군릉을 조사하기 시작한 건 1992년이었다. 많은 고고학자와 학생들이 동원돼 강동군 대박산 일대를 조사했고 그때 단군릉이 있다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바로 이 단군릉 기적비였다. 이 비석이 세워지게 된 건 1936년. 일제가 단군릉을 파괴한 것에 분노한 사람들이 돈을 모아 세운 것이다. 비석엔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준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단군릉 기적비의 발견으로 인해 그 옆에 있던 무덤이 단군릉임을 확신하게 됐다.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시작됐고 무덤 속에서 또 다른 발견이 이루어졌다. 인골이 나온 것이다.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분명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의 인골이었다. 북한은 이 인골이야말로 단군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측정한 결과 1993년에 측정했는데 그때로부터 5000공 11년 전 유골이라는 거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이래서 5000년 전에 왕이 누구냐 이거는 역시 단군왕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단군왕의 실체라는 걸 확정을 했습니다. 현재 이 능은 93년에 발굴된 능에서 200m를 넘겨 대규모로 조성한 것이다. 지난 93년 평양에 단군릉이 있다는 북한의 발표는 우리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단군은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단군이 건국한 고조선은 지금으로부터 5000여 년 전, 기원전 3018년에 이 땅에 존재했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전설의 나라라는 삼황오제가 기원전 3000여 년경에 존재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와 비슷한 시기에 이 땅에 고조선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있었던 우리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무덤은 정말 단군의 릉일까요? 이 남쪽의 학자들은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의문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3년 북한의 단군릉 발굴 이후 남쪽 학계에선 여러 차례 단군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들이 발표됐다. 그 주요 내용은 북한은 이미 93년 이전에 단군릉을 발굴 조사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발굴했던 단군릉 자체가 대단히 불완전한 그런 고분이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북한은 1993년 이전에 지난 1950년에 물질문화보전위원회라는 그 단체에서 동명왕릉과 함께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당시에 그러한 전설이 허무맹랑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 바 한 번 있었고요. 자체에서요? 예. 그 다음에 과거 흔히 말하듯이 일제시대 때 이미 여러 차례 도굴된 바 있고 남쪽 학자들은 단군릉에서 출토된 유물과 무덤 양식에도 주목하고 있다. 발굴 당시 단군릉에선 여러 점의 금동 장식품이 출토됐는데 기원전 40세기에
이러한 화려한 금동 장식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을 더욱 짙게 하는 것이 단군릉의 무덤 양식이다. 구덩이를 파 돌로 석실을 만들고 그 속에 관을 넣은 뒤 흙으로 덮는 석실 봉토부는 5세기경 고구려에서 많이 이용하던 무덤 양식이다. 이에 대해 북한에선 어떻게 생각할까? 고구려 사람들이 저 우리 땅 만포 근내 중국 동북 지방 지반 지방에서 수도를 여기 평양에 427년에 옮겼죠. 그러니까 그때 옮겨와서 본래 우리 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왕의 무덤을 여기 강릉 땅에 있던 걸 다시 개축을 했습니다. 개축을 하는 데는 고구려 양식으로 이렇게 개축했죠. 고구려 때 단군릉을 개축했다는 근거로 북한학계에선 집안에 있는 고구려 고분벽화 장천 1호분을 들고 있다. 장천 1호분의 북벽엔 수렵도가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의 형태를 되살려보면 그곳에 곰과 호랑이가 등장한다. 곰과 사냥꾼의 화살을 맞은 호랑이의 모습. 이는 바로 단군 신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이미 고구려 때 단군 숭배 의식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북한학자들은 주장한다. 그러니까 고구려 때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단군릉도 개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주장을 남쪽 학계에선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구려 당시에 고구려인들은 천손 사상이 있었고 하늘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고 또한 그 고구려의 그 시조인 동명성왕에 대한 이런 제 생각들이 있었지 그 단군이나 고조선에 대한 인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구려 시기에 고구려 무덤으로 단군의 그 어떤 뼈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그 근거를 좀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인골의 연대 측정 문제다. 그 방법에 대해서 남쪽 학계에선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자연과학적인 연대 측정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신뢰를 들면 탄소 동위연소법이라는 거는 뼈를 태워서 한 킬로쯤 성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분석을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만일에 조상의 무덤으로 절로 내려오던 그 단군릉을 발굴해서 나온 유골인 것만큼 우리가 좀 신중히 해야 되겠다. 시조왕이라 하게 되면은 시조왕의 유골을 그 많은 양을 태운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조상 앞에 죄가 아니냐. 이래서 시료를 적게 쓰면서도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측정 방법이 바로 전자 상자성 공명법이라는 이런 방법을 취해서 유골을 측정했습니다. 그 측정하는 그 어떤 전자상작성 공명법이라는 측정법이 대개 10만 년이나 1만 년 이상 올라가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시류에 대한 그 측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5천 년이라든지 만 년 이내에 되는 그런 연대 측정법은 우리가 흔히 탄소연대 측정법이라든지 이제 이런 그 정확한 연대 측정법이 있는데 그런 것을 두고 전자상작성 공명법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연대 측정을 한 거에 대해서 일단 조금 의문을 던지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결국 문제는 이 인골로 모아집니다. 이 북한이 이 인골의 연대를 측정하는 데 이용한 방법은 이 전자상자성공명법, 뭐 다소 생소한 이름입니다만 이 북한은 최첨단의 측정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쪽의 이 학계에서는 이 측정법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사 스페셜팀이 지난 여름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이 전자상자 성공명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접근이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쪽에서도 여러 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에게 이 자문을 구해봤습니다만은 이 전자상자 성공명법이 이 측정에 적당한 방법이 아니라고만 할 뿐 왜 그런지 정확히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사 스페셜팀은 이번 기회에 그동안 의문이 많았던 이 인골에 대해 직접 취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단군릉 출토 인골에 대한 첫 번째 의문은 과연 5천년 전의 인골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취재팀은 고인골을 연구하는 동아대의 김재현 교수를 찾았다. 인골이 잘 남아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오래됐기 때문에 못 남아있고 아주 현대이기 때문에 잘 남아있다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인골이 묻혀있는 환경이 어떤 인골이 오랫동안 남게끔 하는 재반 조건들이 우연히 다 인골이 오랜 기간 보존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골이 놓여있는 환경이다.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소위 초기 철기 시대 기원전후에 해당하는 인골이고 이쪽에 있는 것은 막 15세기나 근세에 해당하는 인골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것과 이쪽에 있는 것은 사실상 보면은 이게 아주 이 지금 함몰도 심하고 부식도 심해서 오히려 근세에 있는 것이 그보다 더 오랜 세월에 있는 것보다는 그 상태가 오히려 나쁩니다. 이와 같이 그 인골들이 있는 조건들이 어떤 현재 남아 있는 뼈 중엔 무려 수십만 년 전 지구상에 살던 개의 뼈도 있다. 이렇게 인골이 오래 남는 건 땅속의 광물질로 인해 인골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화석화되기 때문이다. 장시간을 걸치면서 인골 자체가 있는 성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내부에 있는 해면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흙 속에 있는 광물질이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합쳐져가지고 마치 그 돌처럼 또는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버렸다. 이러한 것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화석인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석인골이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주 오래된 인골, 아주 오래된 인골을 갖다 의미하는 그런 뜻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석기 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만 년 전의 인골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북한에서 출토된 인골이 5천 년 전의 것이라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 것이다. 그렇다면 인골의 연대 측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보입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늑도 사천 늑도에서 나온 인골입니다만은 이 자체가 나오기보다는 이것이 묻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보통 묻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래서 그게 같이 나오는 것은 역시 여러 가지 토기라든가 무슨 그 사람 평소 때 사용했던 생활 도구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서의 연대, 고고학적인 성과죠. 고고학에서의 연대가 바로 이 인골이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 하는 것을 결정지어주는 하나의 큰 단서가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것을 가지고서 인골의 연대를 측정하는 근거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인골 자체로서는 그 연대 측정을 잘 하지 않는답니까? 예, 물론 이제 인골을 가지고서 물론 탄소 연대 측정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주 오래된 화석 인골이라든가 그런 것에서는 사용하지만은 굳이 토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가운데에서는 뭐 그것의 연대 측정을 굳이 인골에 살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고구려 시대의 유물과 함께 출토된 이 뼈는 고구려 사람의 인골이 아니라 북한의 주장대로 5천 년 전 단군의 인골일까? 북한이 인골을 측정한 전자 상자성 공명법과 똑같은 기기가 있다는 강원대학교를 찾았다. 이게 그 북한의 단군릉 그 뼈 측정한 거랑 똑같은 겁니까? 아 기종은 다르지만 똑같은 기계입니다. 아 북한에서는 독일제 기계를 이용했고 이거는 일본제입니다.
현재 서구 유럽에서 절대 연대를 측정하는 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전자 상자성 공명법이다. 특히 작은 양의 시료로도 정확한 연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유물을 시료로 쓰는 것이 곤란한 고고학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아, 이 방법을 써서 나온 결과는 뭐 세계 유명한 학술 잡지인 네이처 혹은 사이언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뭐 외국 고고학자들은 인정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예. 네. 전자 상자성 공명법의 원리는 간단하다. 땅 속에 묻힌 물질은 일정한 양의 방사성 에너지를 흡수하게 된다. 따라서 그 에너지 양을 측정하게 되면 물질의 절대 연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방사성 에너지를 흡수하는 모든 물질의 연대 측정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인골의 연대도 측정해낼 수 있을까? 우선 방법 자체는 1980년대 뼈를 이용해서 ESR 데이팅 방법을 시도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에 와서는 뼈는 화석화 작용을 거치면서 물질 자체가 좀 변하기 때문에 뼈를 이용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 다만 동물의 이빨을 이용하면은 훨씬 정확한 연령 측정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뼈를 측정하는 데 이용돼 왔던 전자 상자성 공명법은 87년 이후 이 한 편의 논문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전자 상자성 공명법의 세계적인 권위센터인 캐나다의 맥메서 대학에서는 방사성 에너지 측정에 가장 좋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건 치아에 있는 에나멜이고 그 위의 뼈들은 측정의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화석화된 인골은 인골 내의 성분이 변화된다. 그 성분의 변화가 인골의 절대연대 측정의 정확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선 전자 상자성 공명법은 인골의 연대를 측정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맺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실험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북한에서 분석한 자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학회 이런 데서 발표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방법 자체는 이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떤 뭐 평가를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고요. 대충 연령은 어느 정도를 지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라는 건 어떤 겁니까? 선생님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석 방법이라든가 분석 결과에 대해서 아무 데이터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인골연대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현재 자료만 가지고는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북한의 주장대로 인골이 5천년 전의 것인지는 더 이상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평양에 있는 무덤이 단군릉인지 또 아닌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어느 누구도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단군릉에 주목하는 것은 이 무덤이 단군릉인지 아닌지 그것을 밝히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만약 이 북한의 주장이 맞다면 기원전 3018년 이 단군이라는 실존 인물이 이 고조선이란 나라를 건국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미 기원전 40세기에 한반도 북부 지역에는 이렇게 고조선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고 또 단군이 이 나라를 이끌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 남쪽의 학계에서는 이 단군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자, 지금 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부족 국가가 난립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각각의 부족 국가에 있는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은 시기에 북한에서는 한반도 북부 지역의 고조선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 또 남쪽의 학계에서는 이렇게 여러 부족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이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모습이 시작부터 이렇게 전혀 다르게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군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첫 단추가 이 잘못 끼워지듯이 이 고조선,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이 고조선의 모습이 다르게 그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우리 역사가, 남북한이 전혀 다르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108년에 이 고조선은 한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아 멸망을 하였고, 이 한나라는 이 고조선의 영토에 지금 보시면 임둔, 낭랑 등 이렇게 한사군을 설치하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중국의 그 한나라가 고조선을 쳐서 식민지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 대한 남과 북의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자, 우선 이 남쪽 학계의 이 주장을 보면은 이 한반도 북부 지역에 이 한사군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이 멸망한 직후부터 이 한반도 북부 지역은 이 중국 한나라의 지배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에 반해서 이 북쪽의 학계에서는 이 한사군이 설치된 것은 한반도 북부 지역이 아니라 바로 이 요동반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색깔이 드러나 있는 이 낭랑국이라고 써 있죠. 이것은 한나라의 지배를 받는 그런 낭랑이 아니라 또 다른 이 낭랑국이 존재했었다고 이 북한의 학계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성한 국가였던 이 고조선의 내륙 지방이 그렇게 쉽게 이 중국 한나라의 지배를 받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 한사군이 한반도의 북부 지역에 있었느냐, 아니면 요동반도에 있었느냐, 이것은 기원전 1세기부터 400년 동안 이 한반도의 북부 지역이 중국의 지배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같은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해서 남북한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대동강 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서울의 강남에 해당하는 평양의 신도시 지역이다. 그 중심 지역에 있는 낭낭거리. 거리 곳곳에서 낭낭이란 이름을 볼 수 있다. 낭낭거리 옆에는 중요한 유적이 남아있다. 낭낭토성이다. 남쪽 학계에서는 이 낭낭토성을 바로 한사군의 하나인 낭낭군의 치소로 보고 있고, 북한은 고조선 토착민들이 쌓은 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 그다음 곧 뒤가 남사리. 그 근거로 북한은 이 낭낭토성 주변에 있었던 대대적인 발굴을 들고 있다.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조사한 건 한 3,000기. 네, 우리 발굴한 건 저 2,000부터 한 2,300기 했을 때. 그러니까 세 가지 다 합해서. 지난 90년 신도시 개발을 위해 공사를 하던 중 이곳 통일거리에서 대규모의 무덤 단지가 발견됐다. 건물을 올리기 위해 파놓은 땅에서 기원 전후 시기의 무덤들이 무려 2천여 기가 발굴된 것이다.
북한은 90년부터 3년간 대대적인 발굴 작업에 들어갔다. 무덤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진흙더미 속에서 진공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원형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무덤에선 무기류, 장신구를 비롯한 옛사람들의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금방이라도 얼굴을 비춰볼 수 있는 청동 거울도 나왔고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몸에 지녔던 장신구들도 나왔다. 청동으로 만든 다양한 무기들도 출토됐다. 이 가는 나무들은 바로 대형 수레에 끼우던 양산의 부속품이다. 이렇게 조립하면 2000년 전 사람들이 수레에 끼우던 양산이 된다. 북한에선 통일거리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보관하기 위해 현재 대형 박물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지금은 일부 유물들만이 역사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북한은 중국 한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중요한 단서로 이 비파형 단검을 들고 있다. 전형적인 고조선 유물인 이 단검이 통일거리의 무덤 곳곳에서 발굴됐기 때문이다. 실제 같은 시기 중국에서 사용하던 동검은 비파형 단검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우선 검 몸을 보면 비파형 동검에 비해 중국 동검은 일직선으로 길쭉하게 생겼다. 손잡이 부분도 비파형 동검엔 가중기 역할을 하는 끝장식이 있다. 북한은 이 유물을 통해 평양 지역엔 독자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주장을 정리하면 고조선이 멸망하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여러 세력들이 각자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 그중 고조선의 수도였던 평양 지역에 나타난 세력이 바로 낙랑국이란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삼국사기 기록을 제시하고 있다. 고구려 본기 대무신왕조에 보면 낙랑왕 최리가 고구려 왕자 호동을 사위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서 낙랑은 한나라의 지배를 받던 낙랑과는 구별되는 독립된 나라 낙랑국이란 것이다. 왕이란 표현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공성이 이제 그 한무제국에 정복되면서 한사원이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쪽 서북조선 지역은 이제 공백 상태에 들어가는데 왕도 없고 그러다 나니까 이제 제후들 사이에 싸움이 많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 가장 그 강력한 집으로 등장해서 그 주권을 잡았던 게 체리 이 체씨의 낙랑국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것을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하죠. 주재팀이 평양을 방문하고 있던 그 즈음 김해박물관에선 귀중한 전시회가 열렸다. 일제강점기 때 통일거리를 비롯해 평양 일대에서 출토된 유물들이다. 남쪽 학계에선 이 유물들이 한나라의 지배를 받던 낙랑군의 것으로 보고 있다. 칠기 그릇은 같은 시기 중국에서 출토되는 것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실제 유물들 중엔 중국 한나라의 것도 많이 출토됐다. 중국 한나라의 동전인 오수전도 보이고 관청에서 쓰는 도장인 관인도 중국 한나라의 양식으로 보고 있다. 수막쇠의 모양이 반원형에서 원형으로 바뀐 건 중국 한나라 때다. 즉, 평양에서 원형 수막쇠가 출토됐다는 건
평양 일대가 중국 한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외적인 조건에서 중국 분연 자체를 부인하고 그 사회를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저희로서는 토착민들이 아주 자율적으로 그 지역에서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외적으로 중국 분연의 조건을 인정하고 봐야지 오히려 더 실상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실 그 집의 실상이 어떠했든 이 한반도의 북부 지역을 중국 한나라가 지배했었다는 그런 주장은 아마 누구나 쉽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역사일지라도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남쪽 학자들의 입장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평양 부근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있습니다. 남북의 학자들은 이 동일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을 가지고도 전혀 상반된 그런 주장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유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청동 거울입니다. 아마 이 거울에다 얼굴을 이렇게 비춰 보였겠죠? 아, 이 거울에 보면은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상방작경. 그러니까 상방이라는 곳에서 이 거울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상방은 중국 한나라에 있는 공방의 이름입니다. 이 남쪽의 학자들은 이런 유물들이 평양 부근에서 출토되는 걸로 봐서 이 평양 부근은 이 중국 한나라의 지배를 받았다는 사실이 분명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측의 학자들은 이 유물들은 중국과의 무역, 즉 교류의 상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유물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주장이 다 나름대로의 일리는 있어 보이죠. 자, 이번에는 이 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석은 현재 평남 온천군에 세워져 있는 점재현 신삽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점재현은 바로 낙랑군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석이 평남 온천군에 세워져 있는 것은 바로 평양 일대가 이 중국의 지배를 받았던 낙랑군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비석에 대해서도 완전히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주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재현부터 일어나서 이국의 주구 한사군 제평양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고만장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실체상 그런 게 아닙니다. 다 분석을 했어요. 네, 어떻게 분석을 했는가? 온천군 성현에 있는 토성에 세워놓은 이 점재현 비석, 비석 나이를 계산하니까 광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그 비석을 쓴 재료가 온천군이시니까 영광의 화강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양 일체 우리 지금 건설하는 화강석을 영광석 옮기다 씁니다. 근데 영광돌이 아니라고 보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돌인가? 여동지방에서 나오는 여동지방의 화강석이 나옵니다. 그 화강석하고 나이가 같지, 성분이 같지. 아, 그 옆에 지금 영광군 옆에 온천군인데 온천군에 비석을 세운다면서 그 비석자를 부디 아, 여동지방에서 가져올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점재현 비석은 여동지방에 있었던 것이며 따라서 점재현은 여동에 있었을 것이다. 그건 명백합니다. 그러면 점재현이 여동에 있었다는 것은 낙랑군이 여동에 있었다는 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북한 학자들의 주장은 이 비석은 원래 요동 지역에 있었던 건데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에게 식민사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평남 온천 지역으로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쪽 주장이 일방적으로 옳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남북 간에는 그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이 동일한 유물에서조차도
그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남쪽의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또 하나의 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양 부근에서 발견되고 있는 수천 기의 중국식 벽돌 무덤입니다. 남쪽 학자들은 이 벽돌 무덤이야말로 중국 한나라의 영향을 받은 결정적인 근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이 북한 학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북한은 통일거리에서 발굴된 다양한 형태의 무덤을 복원해 공원을 조성해 놨다. 그중 북한이 고조선의 독자적인 무덤 양식이라고 주장하는 벽돌 무덤으로 들어가 봤다. 아, 여기 무덤 내부군요. 네. 예. 한 칸짜리 벽돌 무덤. 예. 발굴 당시 출토된 벽돌을 그대로 옮겨 예. 무덤을 복원해 놨다. 가장 많은 예. 현대. 예. 전쟁 처리 벽돌 그냥 직선 올리 처리하고. 북한은 이 벽돌 무덤을 중국식이 아닌 고조선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독자적인 무덤 양식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정방형식과는 달리 장방형의 구조를 갖춘 이 벽돌 무덤들은 중국과는 사뭇 다르다는 주장이다. 오른쪽사 바깥으로 나가면서 서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벽체를 쌓는 데서 약간 바깥으로 허를 지면서 꺾어진 거예요. 예. 중국식은 그냥 직선이 기본 형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축조하는 데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렇게 높여 쌓고 그다음에 세워서 뭐로 세워서 하고 또 같은 방법으로 예. 계속 같은 방법으로 올라가고 예. 일단 특징은 여기 이제 마무리 만드는 이윤선이 예. 마무리 아무래도 제일 힘 약하겠죠? 예. 요걸 해서 여기 있었고 또 다음 건 여기로 이렇게 벽돌 무덤의 천정은 안으로 조금씩 좁혀 올라가는 궁룡식 천정이다. 북한은 이것도 고조선만의 독특한 기술이라고 한다. 벽돌 무덤이 고조선의 독자적인 무덤 양식이란 것은 92년 통일거리에서 나온 수많은 무덤 양식의 발굴 결과였다고 한다. 우선 초기의 고조선의 무덤 양식은 구덩이를 파고 관을 넣은 뒤 흙을 덮은 움무덤. 그러던 것이 기원전 2세기가 되면 관을 넣은 구덩이 주변에 나무곽을 대는 나무곽 무덤으로 발전하게 됐다고 한다. 이러한 나무곽 무덤은 통일거리에서 많이 출토됐다. 그리고 기원전 1세기 후반이 되면 무덤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바닥에 침목 같은 두툼한 나무를 깔고 그 주변에 나무를 댄 무덤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나무곽 무덤에서 한 단계 발전한 귀틀 무덤이라고 한다. 무덤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두 개의 관이 나오는데 부부를 함께 묻은 것이라고 한다. 기원 후 1세기가 되면 흙 굽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드디어 벽돌 무덤이 등장한다. 하지만 처음엔 바닥과 벽면만 벽돌로 쌓고 뚜껑은 나무로 덮는데 이것이 벽돌 무덤으로 가는 중간 형태라고 한다. 그리고 뒤이어 벽면과 천정을 모두 벽돌로 쌓는 벽돌 무덤이 등장하는데 이때부터 천정이 높아지면서 사람이 드나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통일거리에서 발굴된 다양한 구조의 벽돌 무덤은 이렇게 고조선의 독자적인 무덤 발달 과정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운무덤에서 시작된 고조선의 무덤 양식은 이전의 무덤 양식을 바탕으로 조금씩 변화했다. 구덩이에 나무곽을 대고
정사각형의 나무 틀을 짜서 그 안에 부부관을 나란히 묻고 그리고 벽돌을 이용해 무덤 칸을 만드는 벽돌 무덤으로 서서히 발전했다는 것이다. 벽돌 무덤은 어느 날 갑자기 중국 한나라의 영향을 받아 등장한 것이 아니라 고조선 나름의 무덤 발달 과정을 통해 나타난 고조선의 독자적인 문화라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그 나름대로의 고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 벽돌 무덤은 중국식이 아니라 고조선의 독자적인 문화 속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쪽의 학자들은 이 벽돌 무덤은 전형적인 중국식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발전 과정이 중국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조상의 차이에 있어서도 이 중국에서도 그 지역에 따라 그 구조가 조금씩 차이가 나듯이 단지 지역적인 특성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것과 같은 평행선처럼 그 시각을 달리하고 있는 이 남북한 역사학계의 견해차. 그 출발점은 바로 단군입니다. 이 단군을 시작으로 남북한은 전혀 다른 우리의 고대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차는 고대사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현재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국사 교과서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내용, 신라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라를 동족의 나라를 배신한 신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신라 봉건 통치배들은 영토를 넓히려는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당나라의 침략 세력을 끌어들이는 죄악적인 행동을 감행했다. 신라의 배신 행위는 생각할수록 괘씸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신라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대를 좀 훌쩍 뛰어넘어서 조선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의 건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리조 봉건국가는 한 줌도 못 되는 이 봉건 통치배들이 인민들을 억압하고 양반 지주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해 강제로 만들어낸 반인민적인 국가였다. 이렇게 고대사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역사까지도 남북한은 전혀 다른 시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취재에 직접 참여했던 PD 세 분이 나와 계십니다. 우리 우종택 PD, 네, 또 신재국 PD, 또 김영선 PD. 안녕하셨습니까? 네. 지난 8월에 이 북한을 다녀오셨는데 그 북한의 문화유산을 직접 카메라에 담고 취재를 하면서 참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예, 저희 취재팀은 주로 평양 인근 지역과 개성 그리고 향산 지역을 취재를 했는데요. 세 곳 모두 전력 사정이 좋지를 않아서 그 조명이나 카메라 장비를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재 기간이 20일이라는 그런 짧은 기간이라는 제한 속에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우리의 그 소중한 문화 유산인데 그 좀 더 세밀하게 카메라에 담지 못한 점이 참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단군릉을 비롯한 고조선에 대한 이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그 북한의 역사학자들과의 어떤 견해차를 분명히 실감을 하고 있거든요. 세 분께서는 그곳에서 많은 학자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사실 남북한의 학자들 간의 이견은 참 골이 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이번에 그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취재를 하면서 차속에서나 그다음에 사석에서 북한의 여러 학자들의 그 개인적인 의견을 들은 느낌으로는 물론 그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고려나 고구려 같은 그런 것들은 현재로서도 별 이견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서로가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면 그런 골도 그 결코 좁힐 수 없는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 그 남쪽 학계에서는 그 의미 있는 행사를 했다고 하던데, 자, 어떤 것인지 우리 김영선 PD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사실 그동안 그 북한의 많은 역사 유적들과 또 유물들이 간간히 방송을 통해서 소개된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처럼 전문적인 역사 프로그램으로서 저희들이 직접 취재를 하고 또 제작해서 방송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방송이 되는 동안 국내에서도 이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는데요. 특히 한국 고대사학회에서는 남북한의 이 고대사에 대한 견해차를 가지고 토론의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월 1일이었는데요. 연세대학교에서 고대사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차이를 생각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날 발표회는 한국 고대사학회의 정기 발표의 일환이었는데요. 단군 문제를 비롯해 고조선, 고구려 고분벽화 등 현재 북한에 남아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날 때마다 질문 세례와 함께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는데요. 북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이번에 KBS가 학계가 하기 어려운 일들을 했는데 좀 더 바람이 있다면 오히려 이번 기회로 해가지고 KBS가 오히려 남한과 북한의 학자들 같이 이렇게 모을 수 있다든지 모여서 이제 학술을 대회를 한다든지. 극단적인 견해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같기 때문에 극단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만나서 논의해야지 그동안의 불신을 벽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그 민족의 동질상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요. 정말 이 남북한의 그 학자들이 자주 만나서 토론도 하고 또 연구도 하는 그런 자리가 빨리 마련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취재를 하면서 정말 아쉬웠던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 가장 큰 것은 저희 취재 지역이 이 평양, 개성 그리고 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그 관광지인 보현사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취재 지역이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그 함경도 같은 데는 발해 유적이 아주 많거든요. 그리고 신의주부터 원산까지 이 고려의 천리장성 것들도 잘 남아 있는데 이처럼 이 북한 각 지역에는 아직도 소중한 우리 무산 문화유산들이 많이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는 좀 자유롭게 지방까지 가서 취재를 했으면은 그런 바람입니다. 네. 또 우리 신재국 PD. 예, 처음 기획 단계에서는 그 모두 10개의 북한의 문화유산을 취재하기로 그 북한 측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오늘 방송된 것까지 8편 외에도 고구려 산성과 고구려 벽화를 취재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마지막 그 촬영 단계에서 북한 측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그 공개를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그 취재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고구려 산성이나 고구려 벽화는 우리가 사진으로 볼 기회는 있었어도 실물을 접할 기회는 없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요. 그것의 그 취재가 무산된 점이 가장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좀 하루빨리 좀 그동안 소개하지 못한 그 나머지 북한 문화유산이 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이 분단 반세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똑같은 역사를 가진 하나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통일은 너무도 요원한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역사 스페셜에서 소개한 이 북한 문화유산 시리즈가 이러한 남북 역사학의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데 작은 미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